SK텔레콤이 통화 시 녹음된 음성 데이터를 문자로 전환하는 AI 통화 녹음 베타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검색과 자동 키워드 추출 기능 등을 도입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성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혜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이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티저나에 통화 시 녹음된 음성 파일을 문자로 전환하는 AI 통화 녹음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부터 티저나에서 AI 통화 녹음 베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AI 통화 녹음은 기존 티저나의 통화 녹음 기능에 대화 분석 등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제작한 것입니다. 화면을 대화창 형태로 구성해 사용자가 자신과 통화 상대방의 대화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게 했으며 검색 기능으로 원하는 통화를 손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통화 중 말한 전화번호나 일정, 계좌번호 등을 쉽게 복사할 수 있는 자동 키워드 추출 기능과 통화 대표 키워드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AI 통화 녹음은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자동 전환해 활용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통한 비즈니스 업무나 회의, 직무상 인터뷰, 부동산 계약, 고객센터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활용성을 보일 것이란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통화 녹음 안에 섞여 있는 여러 명의 화자를 구분해 주는, 화자를 분할해 주는 기술이 들어갔고, 중요한 키워드들을 이제 추출해 주고, 추천도 해 주고, 이런 이제 대화를 분석하는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음성 인식을 하고 변환해 주는 그 기술의 정확도를 계속 이제 개선시켜 나갈 예정이고, 거기서 확장될 수 있는 또 기존의 다른 통화들과 연계될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들을 더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SK텔레콤은 베타 서비스를 활용해 얻은 데이터로 기능을 높여 내년 3분기 이 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생활과 보다 밀접해진 인공지능의 활용성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